근육 부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이 아픈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도 약해지고 치매나 우울증도 심각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79년째 의사로 일하는 다나카, 요시오 씨의 나이는 101세다. 100살을 넘긴 나이지만 은퇴하지 않고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해 진료를 본다. 햇빛에 보기 좋게 그을린 피부, 시종일관 밝게 웃는 얼굴, 의사 가운을 걸치고 다소 느리지만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걷는 다나카 씨를 보면 그의 나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잘 먹고 잘 쉬어야 하는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적인 생활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씨의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나는 101세 현역 의사입니다. 현역 의사 다나카 씨가 100살이 넘은 나이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었던 건강 비결은 그만의 생활 루틴에 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체 체조를 하고 병원으로 출근해 오전 진료를 마친 후엔 집으로 돌아가 손수 점심을 차려 먹는다. 점심 메뉴는 잡곡밥과 채소, 생선이나 고기 등 단백질 위주다. 오후에는 반드시 산책하러 나간다.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낮은 오르막이 있는 산책길을 선택해 천천히 완주하고 돌아온다. 산책 후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지인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이 별거 아닌 일상이 의사 다나카 씨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었던 건강의 비결이다. 또한 저자는 매일 30분 이상 산책할 것을 권한다. 나이 들어 스스로 걷지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되는 계기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대부분이다. 골절로 오랜 기간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다 보면 하체 근육이 순식간에 약해져뒀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전의 걸음걸이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에 좋은 운동이 바로 걷기다. 중장년은 무리의 높은 산을 오르기보다는 얕은 비탈길이 있는 산책 코스를 선택해 걸을 것을 추천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활동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5. 매일 아침에 하체 체조를 합니다. 6. 과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7. 매 순간 자신의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8. 꼭 필요한 약만 먹습니다. 9.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10. 스트레스를 잘 관리합니다. 매일매일 먹으면 좋은 식사법도 정리해보았습니다. 15. 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줍니다.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트랜스 지방산을 피합니다.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그리고 스트레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해소하시며 마지막으로 근육은 꼭 지켜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공부 구독자님들, 내일 아침도 굿모닝 하세요.